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버터플라이 왈츠 두 번째 레슨을 하겠습니다. 레슨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1번. 한 번 더. 뒷부분 오른손만 해볼게요. 한 번 더. 왼손은 도미솔 같이. 다음 마디는 오른손은 똑같아요. 왼손만 틀려요. 왼손은 미솔도 도미솔에서 도에서 3칸 올라왔죠? 여기 미. 이 부분만 연결해서 쳐볼게요. 조금 느리게 칠게요. 왼손은 하나 올라오세요. 파에서 하나 올라오면 솔이에요. 왼손은 솔, 오른손은 여기서 하나 올라가세요. 이렇게 오른손 왼손 둘 다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올라가세요. 그대로 2, 3번으로 하나 올라가고 오른손 2번에서 3번으로 한 번 더. 마찬가지 한 박자 반. 왼손은 계속 하나씩 올라오면 돼요.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이거예요. 다음 마디는 왼손은 라 솔 파라도 오른손은 그대로예요. 앞에 마디 이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한 번 더. 도시라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왼손은 솔 같이 천천히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항상 앞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마디는 되는데 앞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쪼개서 레슨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마디마디별로 치면은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디를 쳤으면 앞에서부터 연결.
손은 솔실해. 같이 천천히. 여기서부터 연결해 볼게요. 앞에서부터 연결해 볼게요. 이 부분만 10번 정도 연습을 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라는 5번이죠. 그래서 하나 내려온 4번. 바로 연결. 왼손은 파. 파라도 같이. 오른손은 레, 왼손은 솔이에요. 되는데 두 박자 동안 계산하는 동안에 손이 오른손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초보자들은 손가락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손을 띄고 준비. 이렇게 하나 둘 준비하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 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몇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쳐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까다로워요. 5번에서 4번으로 손가락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부분 부분 레슨을 받고 처음부터 오늘 배운 부분까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페달 밟는 법도 같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페달을 밟고 치면 훨씬 더 소리가 달라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